김기춘 비서실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 지웠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려봤습니다. 첨단 기술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고위급 검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동 차장. 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나왔다는 겁니까? 예. 특검팀에서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면서요. 네. 휴대전화도 압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딱 열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연락처까지요. 그래서 아, 이 빈 껍데기였나 싶었는데 특검팀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연락처를 복원해 놨더니 그랬더니 현직, 과거에 자기가 알던 후배 검찰이 아니라 네. 현직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의 연락처들이 줄줄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검찰 출신이니까 뭐 까마득하지만 아주 검사들의 이름 뭐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고 워낙 네. 법 쪽에 이제 그 대선배이기 때문에 근데 후배 검사들 전락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 기억에 아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했던 게 아마 90년대 후반 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인데 네. 현직 검사장들 같은 경우에 대개 연수원 기수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아마 막 초임 검사 시절들이거든요. 네. 과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초임 검사 1년차 2년차 검사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 물론 학연으로 아주 친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부터 교분을 맺어서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그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검사장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비슷한 맥락인데 검찰 사정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 본인이 네. 뭐 친정이 검찰이고 그러니까 이 또 검찰에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수사는 국정원 그 댓글 문제 또 정윤회 씨 문건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현직 검사장들을 네. 해당 검사장은 누군가 파악을 네.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스마트폰에 네. 그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사람과 누가 연락이 잘 됐지 뭐 이런 거를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분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렇죠. 김기춘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지낸 게 노태우 정부 때니까 벌써 25년 전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우면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용의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번호가 줄줄이 나왔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전화기 이제 지금은 다 지워버렸지만 이 안에는 아마 방사청장 전화번호도 있고 차명진 의원도 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화를 잘못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장명진에게 걸어야 될 걸 차명진한테 걸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일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코미디 데이. 차명진이 아니고 장명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재명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김기춘입니다. 아, 잘못 걸었네요. 뚜뚜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방위사업청장 임명하는데 내일 청와대를 오세요 그랬거든요. 임명장 받으라고. 하루 전날 발표합니까? 이렇게? 아니, 본인에게 맡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등등을 전한 게 하루 전날 한다는 것이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가 된 거죠. 통상 이 네. 후보로 이제 이렇게 검증을 좀 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는 검증을 받느냐 받을 네. 수 있느냐 그 검증 동의 같은 걸 묻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야 뭐 은행도 좀 이렇게 열어보고 할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뭐 이게 완전히 낙점식인데 네. 방사청장은 차관급이어서 아마 그랬을 수는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검증 동의서 같은 거를 뭐 작성도 네.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여러 가지 이 검증 동의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질문지가 그걸 막 예, 작성하게 돼 있는데 차관급이어서 저렇게 뭐 했는지 몰라도 아마 대통령께서 이 지명을 하시질 않았나 싶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 네. 전화번호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고로 다 비서들이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잘 모르는 네, 검사장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저 사건은 사실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네. 한 정부 부처에서는 실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한 인사가 예를 들어서 실제 임명된 사람의 이름이 이동령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임명됐는지 다들 의아했어요. 네. 전혀 역할도 없었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를 받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 부처의 장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서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네. 사실은 김동령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실수로 네. 이동령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임명을 했다. 네. 이렇게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김기춘 비서실장 전화번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개해드린 겁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다 징후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 많은 일들은 지금 와서 아차 싶어하는 일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